XSFM입니다. P-O-D-E-R-A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두 번째 사연. 네. 또 감염병과 관련된 네, 시국과 관련된 사연이 왔습니다. 박규황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나리와 목련, 진달래, 매화, 벚꽃, 산수유가 동시에 피고 있는 이상한 봄날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게 어떤 참, 게 이상하다는 거죠? 뭐 묘한 지점이 기분이 묘한 지점이 차를 몰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 그 꽃이 지는 걸 보니까 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사람들도 들라오겠지. 이러니까 그 동시에 피고 있는 자연스러운 건데 요즘에 시국이 워낙 시국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상한 봄날이라는 네. 뜻이겠죠. 왜냐면 제가 얘네들 원래 같이 피는 거 아닌가 지금 목련 진달래 매화 벚꽃 산수 다 동시에 피는 거 맞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시국 이상한 시절에 대한 얘기겠죠. 네. 매번 무슨 일이 생길 때 머릿속에서 사연 쓰기 놀이만 하다가 이번 주에는 시간이 조금 생겨서 보내봅니다. 그러니까요. 시간 좀 생기셨죠 청취자 여러분. 사연 많이 써주세요. 시작은 이러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맞춰 제 직장도 지난주부터 3일에 한번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재택근무일이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몇 시간 동안 재택근무 준비를 하고 분해해둔 노트북을 조립한 보람도 없이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고 휴가를 내야 했습니다. 이럴 때 이유는 뻔합니다. 노트북 어댑터를 본가에 두고 왔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네. 네. 이래서 그 USB-C로 파워가 들어가는 노트북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요즘 세상에는 솔루션이 있어요. 갑자기 급조할 수 있거든. 네. 저도 10년 전에 그 처음 그 영국으로 유학 갔을 때 네. 노트북 처음으로 짐을 딱 도착해서 풀렀을 때 발견했어요. 노트북 어댑터를 안 갖고 왔다는 것을. 집에 갔다 올까? 정말로 잠깐만요. 제일 처음 놓고 왔다라는 걸 확인한 게 노트북. 그래서 그때 그 토트넘 코트로드 그라는 곳에 이제 전자상가 거리에 네. 가서 그 모델 노트북 아댑터만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처음으로 가서 영국에 가서 한 어떤 쇼핑이었어요. 야, 2010년대에 노트북 쓰는 분들 참 힘들었고 아직도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 예. 노트북 어댑터 일원화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예. 노트북 어댑터 참 네.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하죠. 그 USB-C 전원 들어가는 노트북으로 바꾼 다음부터 생활의 질이 좀 개선된 게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어댑터도 가벼워졌고. 맞아. 그냥 여기저기 어댑터 몇 개 사서 갖다 놓고 다녀도 돼요. 예. 기왕 쉬는 김에 주말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랍시고 하지 않았던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랍시고 하지를 못했던 산책을 간만에 했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평일에 아무도 안 나오는 것 같을 때 조용히 나와보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네네. 꽃나무 근처에서 햇볕을 쬐며 전날 빤 패딩을 두들겨 속을 부풀리고 있자니 세상 참 행복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채로 즐기는 휴식이란 참 꿀 같아요. 재택근무의 가치죠. 네. 네. 점심을 먹어 배가 든든해지니 조금 더 놀고 싶어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재택근무의 특징이죠. 네. 네. 그래서 자전거도 끌고 나왔겠다. 집으로 가는 길을 조금 돌아 집 근처 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저수지 서편을 따라 쭉 가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쯤 되면 길이 오른쪽으로 꺾여 저수지 위편으로 가야 하는데 계속 직선도로만 나옵니다. 뭔가 이상해서 지도 앱을 켜보니 저는 저수지를 조금 전에 지나쳐서 저 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는 얼마 남지 않았고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왔던 길을 돌아갈 것인가, 앞으로 계속 가서 큰 길을 따라 돌아 집으로 갈 것인가, 예. 아니면 저수지 위쪽 길을 찾아 나설 것인가. 이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꼭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죠. 새로운 탐험? 선택. 이것은 새로운 선택에 대한 고민인데? 구글로 돌아가야지. 네.
저는 자유로운 도비였고 날은 좋았으며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밟는 곳이 길이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아무 말이나 하고 있죠. 기분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자기가 아산 정주영인 줄 알고 있어요. 네. 마음 한구석 깊숙이 있던 것이 네. 날씨가 너무 좋고 오랜만에 산책이다 보니 나왔나 봐요. 내가 밟는 곳이 곧 길이다. 당연히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네. 대충 가야 할 길을 지도에서 확인한 후 핸드폰을 종료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 내가 밟는 곳이 곧 길이라고 하지만 지도에서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요. 배터리가 끊기기 전에. 혹시 내가 가는 길. 그 길은 길이 맞나? 내가 밟는 길이 위험하진 않는가? 막 이러면서. 그 길이 위험하지 않기를 확인한 후에 핸드폰을 종료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큰 길에서 벗어나 마을길로 접어드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왜 길이 닦이지 않으면 술에는 다닐 수 없었으며 잘 다져진 길은 왜 문명의 산물이라는 것을요. 이게요. 이제 내가 네. 밟는 곳이 길이다. 여긴 뭐가 문제냐. 네 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퀴는 못 가요. 그래서 너만 간 거야. 돌아올 때도 너만 있었지. 이런 느낌이죠. 이게 그 MTB도 좀 싼 거 말, 싼 거면, 사실상 산에 못 가잖아요? 네. 네. 자전거 처음 타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엉덩이를 괴롭힙니다. 네. 예. 그렇죠. 왜, 문명이 문명을 정복할 때 길부터 놓는지. 그렇죠. 네. 엉덩이 아프니까 그래요. 엉덩이가 아픈 것을 감수하고 저 멀리 보이는 건물을 기준 삼아 가다 보니 저수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저를 반기는 것은 공사 중이니 출입금지를 알리는 줄이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쉬는 중으로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쁜 분이네.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있어요. 네. 싶어서 줄 너머를 바라봤지만 아무리 봐도 가는 길목은 사유지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네. 사유지를 침범할 수는 없어서 가던 길을 되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전거라도 없었으면 산길이라도 타봤을 텐데 말입니다. 네. 자전거가 없었으면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을 것이다. 아 그러게요. 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며칠 후 장을 보고 저수지를 지나치다가 아쉬운 마음에 또 저수지 주위에 안 가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수지 동편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잘 정비된 산책로를 만났고 풍경 좋은 벤치에 앉아 사색을 즐기다 돌아왔습니다. 가끔은 제 무덤 제갑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일상에서 작은 여행을 즐길 수 있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버릇은 못 버리나 봅니다. 물론 놀렸지만 무슨 마음이셨는지는 제가 100분 이해합니다. 박경 씨가. 네. 예, 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도 여행도 못 가는 게 억울해서 오늘은 회사 내 꽃나무 밑에서 돗자리를 깔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 이게 참 그래서 이 감염병 시즌이 되게 인류의 습성,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새롭게 많이 탐구하게 되는 때였어요. 예. 정말, 굳이 근처 공원에 앉아서 김밥을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기분을 어떻게든 냅니다. 예. 참 좋더라고요, 하하. 좋고요, 또. 이번 봄에는 다들 멀리 가지 마시고, 집 근처 꽃나무에서 사회적 거리 2m를 지키며 봄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투적인 어투지만 요즘 이보다 적절한 인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XSFM 관계자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 오랜만에 쓰는 단어가 나왔어요. 네. 제가 이 모든 문체에서 약간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마지막, 그 느낌을 확인해주는 마무리가 완벽합니다. 네. 총총. 아 쉬었죠. 총총. 요즘 세대들은 뭐 인종차별 아니야?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아, 앞에는 칭, 뒤에는 챙이 빠져 있는. 옛날에는 총총이라는 말도 쓰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지만요. 아, 이게 재밌다.
그 이런 사람들이 꼭 처음에 인사할 때 스르륵 인사. 즉 그건 문인해야지 그 소리는. 왜 네가 내? 그러니까 이 총청에서 확실히 느낌이 왔어요. 본인은 지금 이것을 굉장히 문학 작품, 그러니까 그 문학 작품이라 생각한다는 놀림이 아니라 약간 그 시대로 문학 시절로 돌아간, 네. 아, 그 청춘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든 그 잠깐의 짧은 여행에서든. 네. 왜 그런 게 이 총총에서 모두 집약해서 느껴지는지는 뭐 억측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네. 아, 박경 씨 좋은 사연 고마워요. 네. 왜냐면은, 그래서 저는, 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왜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바꾸나 돌아다니지? 했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디 뭐 관공서 갈 일이 있고, 뭐, 집 근처 은행 안 가던데 갈 일이 있다, 뭐. 평생 안 가다가 뭐 치과를 간다 뭐 이럴 때 집 근처 여행을 다니게 돼요 우리가. 아, 이런 데가 있었네 이러면서 그 되게 재밌거든요. 그렇죠. 예. 무슨 기분이었는지 박경 씨 덕분에 기억이 났습니다. 예예 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총총.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